이 남자를 봐줘야 될까? 근데 돌아올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제가 덫을 놓으면, 덫을 놓으면? 네, 덫을 놓으면 돌아올 거고. 뭐 무슨 덫? 제가 돌아오게끔 뭔가 행동이나 조치를 취하면 돌아올 것 같고, 그냥 내버려두면 오지는 않을 것몇년 사귀었는데? 같아요. 그렇게 오래 사귀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연애만 하는 거잖아. 일단은 그랬어요. 근데 결혼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까지 못 가는데요. 이 사람은 학생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직장인. 직장인. 결혼까지 하기는 힘들어요. 본인하고는. 아예 상성이 안 맞나요? 네? 상성이 아예 안 맞나요? 안 맞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본인한테 100이 있으면 지금 마음은 현재 100이 있다고 쳐도 시작할 때는 나중에 점점 꺼져간다 그러거든요. 어느 누구나 그렇지만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겠지만 이걸 결혼까지 이뤄갈 수 있는 두 분의 사주팔자가 아닌데. 본인은 예, 지금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닌데, 본인한테 가지고 있는 게, 응?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본인한테는, 본인이 지금 남자를 물어보신데, 남자가 아니래.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본인이 몸이 지금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몇년 됐다는 얘기죠. 응? 지금 신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 거 신을 받은 거예요. 안 받았어요. 그죠? 응? 근데 지금 본인은 신의 길을 조금 가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지금 사고 당하셨다는 얘기잖아? 사고 당한 후유증은 아직도 있는데, 그거 말고 최근에 좀 많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러니까 남자 얘기를 물어보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래잖아. 이제 본인은 원래는 이 어렸을 때부터 신의 가물을 많이 느끼고 살았을 뿐이야. 그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 몰라도,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가시고 싶으세요, 이 길을? 응? 본인은 지금 싸우고 있잖아. 가끔씩 뭔가 들어오려고 해요. 본인 지금 누구랑 살아? 부모님이랑? 엄마랑? 뭐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뭔가가요. 뭔가가?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근데 본인 지금 이 병원 이 치료 받는 거그 약을 먹기 전에 다른 약을 복용한 거 있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 왜냐면 본인이 신으로만 보기에는 예? 다른 게 많이 좀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의 길을 완전히 걸어야 되는 사주가 원래는 아니었었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살다가 지금 이런 거거든. 응? 그리고 본인은 지금 신의 길을 걸을 수 없을 것 같아. 의지가. 그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건 걸른다 그래서 아파서만 응? 걸을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본인이 지금 나는 완전히 신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데서는 이 길을 걸으라고 하셨다는 얘기잖아. 이 아픈 몸을 가지고 그러면 좀 더 나아진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신병을 내리는 거. 그러니까는 신병을 내리는 거는 맞는데 살다가 지금 내려진 거라 그러시거든. 응? 어느 햇머리에 그죠? 지금 33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31, 33이라 그러시거든. 근데 본인이 지금 신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조상이랑 같이 감겨 있어. 어? 그래서 마음이 되게 잡을 수가 없을 만큼 어쩔 때는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거든. 물론 몸이 아파서 내가 마음을 못 잡는 것도 있어요. 어? 근데 지금 완벽한 신은 아니라 그래 지금 현재. 예?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신병아리일까라는 생각을 나는 해봐요. 왜냐하면 사주를 쓰는데 이 남자 나의 귀뚱으로도 귀에 안 들어오고 쟤 뭐 물어보고 있냐 이래. 어? 이거는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어? 신을 받던지 안 받던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나중에 지푸라기라도 짚어보자 하고 받는 거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조금 조상 해원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 조상 해원부터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 응? 뭔 얘기인지 몰라요? 굿 같은 걸 해봤어요? 혹시 병굿이나 이런 거를? 굿자리에 있어 본 적은 있어요. 어떤 굿자리? 모르겠어요. 뭔가 좋게 해달라는 굿인가? 본인이 했어요? 아니요. 상대방 구셨는데 거기 저도 껴있었어요. 어떤 상대방? 옛날 남자친구. 옛날 남자친구가 구슬 할 때? 네. 응? 거기에 왜 있었어? 그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엄마가? 어? 근데 나는 지금 좀 감겨있다 그래. 그래서 뭐를... 그때가 몇 년도예요? 2012년이요. 12년도. 그럼 한참 됐네. 그쵸? 근데 나는 본인이 완벽한 신병이 아니라 지금 조상에도 좀 감겨 있고 어디를 가다가 조금 집터가 그랬는지 어제 롤러를 가서 그랬는지 뭐가 좀 감겨 있으시거든. 에? 이해하셨어요? 감겨 있다 하거든.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완벽한 신병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 나 이거 다 읽어보진 안 했는데 수술을 했다 안타까운 거는 그거는 불명하고 가물은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완벽한 신병이 아니라 어느 해머리에 쳐버렸다 그래 본인을. 근데 본인 집안에서 누가 이렇게 개고기를 잡수셨어? 신가 쪽이요. 친가 쪽. 그 다음에 약을 먹고 돌아가신 분도 있으시고. 그건 모르겠어요. 자살을 하신 분.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있으니까 내 입에서 보이겠죠. 눈으로. 근데 본인은 지금 무조건 신 받는 거는 아니에요. 이 양반 그냥 신 받으면 안 돼요. 더 힘들어져요. 이해했어요? 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친가 쪽에서는 그 갑자기 제가 밤에 숨이 막히면서 막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계속 막 숨이 막혀서 막 캐캐거리고 새벽에 막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큰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 신굿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조금 안 되고. 네. 그죠? 어? 나 하나 물어볼게. 본인은 조상 해연부터 조금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어? 예? 신이 터지든 말든 하지. 지금 이 상태로는 신굿도 진행할 수가 없고. 어? 그 다음에, 얘기해보세요. 제가 지금 상태가 텅 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 이렇게 숨만 쉬고 있고 그냥 죽은 사람 같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그런 상태여서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계속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거든요. 뭐 신굿을 하던 뭐 조상 뭘 풀던 다 필요 없고 그냥 죽고 싶어. 그러니까 죽고 싶은 저기를 누가 주냐고. 그러니까 누구를 사주해서 저를 죽이든 어떤 사고가 나서 죽든 저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잡고 싶어. 어떻게 해서든 죽을 기회를 잡고 싶어. 근데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하반신이 마비가 왔네. 한번. 근데 이걸로만 딱 봐서 다른 데서는 신병이라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점집을 조금 돌아다니셨어? 아니요. 근데 이 법사는 누구예요? 그거는 낳고 나서 작년에 한번 갔었거든요. 혼자? 예, 혼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갔었는데, 예, 보더니, 막 테스트를 했어요. 뭐 그거 자꾸 흔들어 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방울 소리도 내보고, 그다음에 동전 그러니까 던진 것 저 던지는 것도 하고 뭐 테스트 다 했거든요. 전보로 갔는데? 네, 저는 그냥 점사 그냥 저 운 같은 거 보러 왔어요.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러잖아, 뭐를 건드려는. 야, 아니야, 왜 이렇게 자꾸 그래? 그랬더니 너는 점을 볼 게 아니고. 너는 점을 볼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넌 신 받아야 되는 내가 무슨 점사를 보냐고. 칠성줄이 이렇게 계속 다 나오는데 무슨 점이냐고. 아니 칠성줄은 누구나 있어. 옛날 할머니들이 많이 빌고 사셨잖아. 손이 귀하고 옛날에는 약이 귀했던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옛날에는 단명사주로 많이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 왜? 그만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옛날은 그래서 환갑을 되게 큰 잔치처럼 열었는데 지금은 거의 80을 넘기시기 때문에 환갑 하시는 거 간단하게 지내요. 사실은 가족들하고 그냥 밥만 먹고 잔치를 안 하시거든 보통. 근데 나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신의 기운이 있다고 해서 다 무당은 되는 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몸이 아프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신을 받고 나서 더 고통스러운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본인이 지금 어디를 롤러를 갔나? 내 입으로 지금 얘기해. 어디를 롤러를 가셨나? 어? 어느 터에 가서 그러셨나? 어? 뭐가 감겨버렸다 그러잖아 지금. 이해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일단은 내 말을 지금 들리지 않을 거야. 이 남자도 필요 없어. 내 사주 육신이 멀쩡하고 내 몸이 건강해요. 내 정신 상태가 건강해야지 남자도 들어오는 거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신을 받기에도 그렇고 건강 치료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내 마음도 몸도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아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점을 보러 간다 한들 무당한테 옳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게 몇 명이나 되겠어. 그 선생님들도 보여지는 대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신 아니라고 생각해. 머리가 이렇게 아프고 토가 이렇게 구역질이 나고 이해했어? 아이는 모습은 안타까우나 감겨있는 게 이렇게 너무 많아서 코끝에서 이런 썩은 냄새한 게 진동을 해. 에? 이해했어? 감겼단 말이야. 내 조상이 아닌 것도 감기고 축기도 감겼단 얘기야.
이해했어? 이 상태에서는 내림꽃 진행 못하고 내림꽃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어디 가서 내림을 받으셔도 제대로 받으셔야지. 신기운만 있다고 해서 칠성줄 없는 사람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 내 할머니 할아버지 안 빌던 사람 어디 있어? 시제를 지내고 장독대에 물 안 떠놓은 사람 어디 있는데? 어? 아니에요. 응? 옛날엔 성주를 모시고 살고 어? 집안을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농경사회를 살았던 사람이야. 옛날에는 가난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농경사회에서 성주신을 이렇게 위하고 살았던 다 대한민국이야. 이해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신주는 신의 신주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 것 같냐고. 이해했어? 본인 신이 아니야 지금. 이해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원하는 답이 궁금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일단은 이거는 아니야.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뭐라고 이제 다른 데서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이해하셨어요? 궁금한 거. 어? 아니야. 어? 아니야. 본인이 이렇게 할수록 본인 친정 엄마랑 지금 같이 살죠. 어? 엄마 건강하세요. 엄마도 아프시잖아. 그치? 어? 엄마가 아프시다고 해서, 에? 집이 지금 어디예요, 인천? 계양구. 계양구. 거기가 조금 빌라예요? 아파트, 조금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거기 지금 몇 년 됐어요, 들어가신 지? 십몇 년 됐어. 근데 본인 그 집 들어가면서 짙어도 그렇고, 어? 좀 음습하거든요, 기운이. 좀 산을 끼고 있어요. 네. 그죠? 응? 어? 산을 좀 끼고 있으시지. 본인은 그 짙어를, 어? 어? 잘 다뤄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 집이 지금 귀신 구덕이라 그래. 예? 아까 내가 짙어를 잘못 들어갔는지. 예? 이해했어요. 어디를 다니다가 지금 감겼는지, 예? 놀러를 갔다가 지금 잔뜩 감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얘기를 듣는 게 하나도 본인 귀에 안 들려. 그죠? 들려요? 어? 안 들리잖아. 튕겨서 나오죠? 어? 그죠? 어? 어? 그 집에서 이사 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는 그 집이 좋아요. 왜 좋은데? 모르겠어요. 어? 그렇게 음습한데? 어? 귀신이 놀고 있는 자리인데? 어? 그 자락이. 뒤에 산이 야산이 조금 보여. 어? 야산이 보인다고. 이해했어요? 어? 응? 그래서 남해조상도 지금 감겨있고 객기도 감겨있고. 이해하셨어요? 그 집터에 어? 터마다 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어? 음습한 기운이 너무 많이 있는 터를 지금 들어가셨어. 어? 본인 신 아니야. 어? 신 받지 마. 더 힘들어져요. 그 터에 가서 엄마도 더 많이 아프시고요. 어? 엄마 일상생활 하세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엄마 뭔 수술 하시는데? 이제 인공관절이랑 고관절 수술. 그건 이제 노안도 있으시고, 근데 엄마도 편찮으시다고. 근데 신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라 그래. 이해하셨어요? 네. 완벽한 신으로만 지금 이 집안이 예? 풍파를 겪는 게 아니라 그래. 이해하셨어? 그래서 신은 아니다 그래 지금. 응? 궁금증 해소 되셨을까? 그 집터를 조금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응? 지금 본인네 집이세요? 엄마 집. 엄마 집. 엄마하고 조금 의논 공론을 조금 해보세요. 터만 바꾸셔도 잘 들어가셔도 조금 기분 전환도 조금 되고요. 지금 본인이 업다운도 기분도 많이 흐려지거든. 응?
집만 옮기면 해결이 되나요? 조금 더 나으시다고요. 어? 나으시고 본인이 지금 많이 감겨 있으시다고. 응? 그럼 감겨 있는 것은 구수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구슬 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빼내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 어떤 거? 군 말고 다른 방법. 군 말고? 근데 본인은 지금 조상에서도 감겨 있고 객기가 나갈까 모르겠어 나는. 이게 좀 오래됐단 말이야. 일반 사람들이요, 우리 절이나 산이나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거기에도 조심해야 될 곳들이 되게 많아요. 산에 얼마나 수비가 많고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허주가 많은데 우리도 기도가다가 안 볼 곳을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와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뭐를 하면서 떨구고 간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부정을 만날치고 쑥을 돌리고 부정경을 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정을 치는 이유가. 예? 이해하셨어요? 진짜 제 상태가 요새 많이 이상한 게 제 몸인데 다른 성격이 나와서 말을 해서 정신과 가보셨어? 저 정신과 단지 십몇 년 됐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본인 보고 그랬잖아. 이 사고 나기 한 3년, 지금 3년 됐다 그랬잖아요. 네. 3년 전에 먹던 약이 있냐고 내가 물어봤지 너한테. 어? 그 약은 항상 똑같아요.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약 그거는 항상 먹고 있는 약이라서 똑같은데 증상이 지금 너무 심해졌어요. 안 들리던 환청이랑 환각이랑. 근데 환청 환각만 가지고 신을 받을 수는 없잖아. 예, 저는 그러니까 신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 얘기해 봐요. 그냥 제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그냥 얼마 안 가서 죽을 것 같아서.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너 죽어 소리가 나오길 바래요? 어? 어? 왜 그거를 내가 대답해 줘야 되는데? 눈 쳐다봐. 왜 피하는데? 진심으로 죽고 싶어서. 어? 살아야 되지 않겠어? 너희 엄마 안 불쌍하니? 보험금이라 남겨드려야죠. 어? 그러면 그 아픈 엄마가 혼자 너 이렇게 사고 당하고 어? 행복할 것 같냐고. 이미 저 간병하느라고 너무 힘드셨습니다. 응. 그래도.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응? 살 이유를 못 느꼈어. 더 이상 저는. 응? 왜 그렇게, 어? 불행한 생각만 하고 살아. 몸도 마음도. 응? 몸이 아픈 거는, 응? 마음이 아픈 거는 내 노력도 좀 필요하잖아. 어? 누구 원망을 할 게 아니라 네가 처음에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게 어? 어? 너 가정 환경 때문이잖아. 아니야? 어? 어? 엄마가 아프실 때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갈까라고 말을 할 때마다 전 엄마가 전쟁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태어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고 몸도 아픈데 하반신 불구에 항상 이렇게
정신 잃고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정신병을 앓고 항상 이성이 뒤집히면 칼 찾고 자해하고 이러는 정신병자인 자식을 둔 게 최고의 업보다 라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병원비랑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어려운데 어려운 일 없도록 남은 여생 보험금이라도 남겨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근데 잘 들어봐. 그래도 부모가 자식 앞세워서 네가 그게 제일 불효야. 딸 그게 제일 불효야. 못 낳든 잘 낳든 부모는 부모는 새끼가 눈앞에 있고 대통령을 한들 새끼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는 하다못해 저기서 말단 사원을 하고 있어도 박스를 붙고 있어도 내 새끼가 살아있는 게 부모는 행복한 거야. 너 부모도 없다고 어렸을 때 원망 많이 했잖아. 그치? 아니야? 어렸을 때는 네가 지금 우울증을 약을 먹고 조울증 약을 먹고 시작한 게 누구의 탓이 아니야. 부모의 잘못도 있어. 그러기에 부모님도 내가 낳았으니까 그거를 감당해. 근데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고 엄마한테 너 이렇게 아픈데 차라리 죽어버릴 거라고 하는 게 너희 엄마한테 얼마나 대못을 받는다는 거도 몰라? 저도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그러면 집 환경이라도 좀 바꿔봐. 정말 많이 힘들겠지만 그 집에서 조금 이사를 좀 나와봐.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가 수술을 다 하고 나거들라. 지금은 들어봐. 조상이고 귀신이고 허주고 신이든 너한테 하나도 지금 도움 되지 않아. 이게 적어가지고 사람답게 생활하지 못한다는 이걸로 또 비관을 살 게 아니라가 일단은 네가 너를 돌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지금 너 말대로 나는 신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어요. 조상도 필요 없고 지금 굳이 너한테 뭔 필요가 있고 뭐가 필요하겠어? 근데 네 비관 사는 게 굳이 엄마한테 불효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그런다면 그거는 걷어야지.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아.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다고. 네가 단 한 번이라도 너 이렇게 아픈 모습 보면서 너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할지 너도 알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